봉계교회가 지역 8개 노인시설의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을 초청해 봉주와마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별 윷놀이 대회와 국악공연, 사물놀이 등이 진행됐으며 붕어빵과 군고구마,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의류와 신발, 자파 등 성도들에게 후원받은 다양한 물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필리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봉계 교회 전정규 목사님이 오시고 봉계 1, 2 마을 전 동민들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화합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농촌에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쌀을 조금 후원해서 아이들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계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 사랑을 잘 전파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목회 시범교회로 지정된 봉계교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판매 사역, 주민 초청 잔치 등 마을 목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